안녕하세요, 리버쌤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튜버 좋아하세요? 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브이로그 좋아하세요? 브이로그 사전에서 검색해보니까 비디오랑 블로그의 합성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한테 브이로그 발음할 때 어떻게 말하세요? V로 시작하니까 V로그?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입니다. 스테이크 많이 먹어야지. Excuse me, sir. What are you filming? I'm vlogging. Vlogging? What's that?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 브이로그 엄청 많잖아요. Say hello to my viewers. 아이고, 브이로그라고 말했는데 미국 사람이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한국어에는 V 발음 없어서 블로그랑 구별하려고 막 브이로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한테 브이로그라고 말하면 아마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로 브이로그 말할 때 그 V 발음을 그냥 그대로 V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파벳 V로그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단어 되는 거예요. Vlog.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업 로그 좀 이상해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Vlog 이라고 해보세요. V 발음 어려우신 분들은 발음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Vlog. Vlog 대신에 Vlog. Vlog. Hey, do you want to be my vlog? Hey, do you want to be my vlog? Go on. Have you seen his vlog? It's really good. Have you seen his vlog? It's really good. I had a bad day. I'm gonna vlog about it. I had a bad day. I'm gonna vlog about it. I think that guy over there is a famous vlogger. I think that guy over there is a famous vlogger. 자, 어때요? 브이로그가 한국식 발음인 게 좀 생소했죠? 앞으로 미국인 친구랑 브이로그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배운 발음으로 소통 잘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서점에 가시면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Bang! Vlog. Vlog.